예, 저거 자신 있나요? 저거는 넘어보겠습니다. 네, 다치지 말고 잘 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담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지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부산예고 무용과 수석 입학하는 선수예요. 무용과 수석의 특유의 유연함이 있어. 그렇죠. 어. 무용계의 샛별로 불렸었던 예, 방탄소년단의 지민. 뭐 긴장도 풀고 좋아요. 네. 동작. 춤추면서 점프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아, 보죠. 자, 지민이 갑니다. 점프! 결승남. 귀엽다, 귀엽다. 이래봬도 부스에 결승이 귀엽다, 올라갔다고요. 귀엽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높이 뛰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느낌이 좋았어요. 달려갔어요. 점프했는데 점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미야, 시미야, 나 솔직히 난 너가 우승할 줄 알았어. 피팅 솔직히 말할게요. 실망이야. 여기 그 연습실에서 이거 후회해가지고 머리 천장에 파고 있잖아. 나 너 무슨 우승할 줄 알았어. 솔직히 저도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두고 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 마. 재미를 했을 거야, 그렇지? 재미를 못 빨리 사과, 대국민 사과야, 대아미 사과야. 제가 사과야. 크게 한 번은 몸개그를 했어야 됐는데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헛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운동과 거리가 먼 걸로.